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애니메이트 CC 2018 버전을 강의하게 된 써니정입니다. 제 강의는 기초 강의고요. 기존 강의들 이제 작업을 하면서 관련된 맥락 툴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기술적인 부분부터 강의할 예정이어서 애니메이트 CC에 나오는 메뉴들과 툴, 그리고 툴과 관련된 속성들, 그리고 그의 패널들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려면 기능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한데, 애니메이트 CC도 그렇고 기존 버전들도 그렇고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싹 모아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제작하게 됐고요. 강의를 보시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실 때 응용을 하셔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트 CC도 그렇고 플래시도 그렇고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퀄리티를 내기가 좀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좀 잘 퀄리티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다음 이제 기초 끝나고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제작을 해가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가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복습도 하고 이제 새로운 스킬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도 또 가질 예정이에요. 그때도 이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본 강의 시작 전에 이제 플래시 CS6에서 애니메이트 CC로 넘어가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액션 스크립트 3.0 이 작업창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작업창들도 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HTML5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HTML5 캔버스 문서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퍼블리싱을 했을 때 HTML 파일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개방형 웹표준을 사용하시면 이제 모바일이나 모든 최신 브라우저에 이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Web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제 호환 가능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래픽을 이제 렌더링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이제 개방형 웹표준이고요. 데스크탑이나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콘텐츠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데스크탑이나 안드로이드, iOS에서 이제 작업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창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액션 스크립트나 뭐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짜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스크립트를 짜기 편하게 작업창을 이제 별도로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액션 스크립트 3.0 작업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 보시면, 일단 화면이 어두워서 저는 이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일종의 속성 창인데, 환경 설정 창인데요.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누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Z를 해서 실행 취소를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 취소를 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하시면 이제 수치가 변하죠.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10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10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해 준다는 건데요. 이제 플래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스도 많아지고 기능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운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저장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자동 저장 기능이 들어온 거고요. 이게 짧게도 되는데 너무 짧으면 이제 수시로 저장되면서 멈칫멈칫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보다는 약간 이 정도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능들이 예전 버전하고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몇 개 추가가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기능인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뭐 3D 프로그램처럼 뭐 도형을 뭐 3D 느낌으로 해서 싹 변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보통 이제 플래시에서 X 좌표값, Y 좌표값이 있는데, Z
뷰값이 추가된 거거든요, 3D 기능은. 그래서 이제 Z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하거나 들어가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이 있으면 이걸 모션을 줘서 보통 회전을 그냥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거를 좀 더 3D 느낌 나게 회전을 해주는 그런 툴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좌표값대로 이제 모션을 줘서 움직일 때 좌표값으로 이제 좀 확대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더 3D 느낌 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는 기존에는 이제 별 차이를 못 느껴서 그냥 안 썼었는데, 이제 회전할 때 보면 약간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 들으시고 이제 직접 판단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 브러쉬 툴이라고 해가지고 연필 툴하고 브러쉬 툴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능이. 그래서 속성은 연필 툴 속성인데 이제 그렸을 때 약간 펜 느낌으로 해서 앞부분 뾰족하고 뒷부분 뾰족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본가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또 약간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브러쉬를 선택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잉크펜 툴을 이제 아이콘을 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을 뿐이고요.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폭 툴이라고 해서 이제 라인을 그렸을 때 이제 폭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면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기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는 이제 모션을 넣고 그 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겉에서 이제 심볼을 조절해서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카메라 기능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것도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플래시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본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